외신 소식과 리뷰를 전해드리는 BK 뉴스입니다. 기가 막힌 이유로 일본이 한국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전 항공자위대 사령관 오노에 사다마사의 기고문이 일본 언론 마이니치에 실렸는데요. 일본이 군사적 기준에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고문입니다. 칼럼의 시작에서 필자는 이전에도 적대적인 한반도의 출현을 염려하고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한일 관계가 악화될 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며 아베 정권도 이번만큼은 타협의 여지가 없고 일본 국민들의 여론도 의연한 대응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잠시 일본 국민들의 여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오히려 한국보다 압도적인 지지로 한국에 대응하라는 일본의 여론조사 결과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필자도 그 기준으로 일본 여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은 죄가 없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런 의견들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행하고 있는 침묵과 무관심까지도 옹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는 분도 계실 듯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미국도 동맹국 간의 갈등을 중재하려고 했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한미 사이의 미군 주둔 비용 협상과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등의 난제가 산적해 있고 트럼프의 결단이 있으면 단번에 주한미군의 축소 및 철수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이어가는데요. 이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를 뒤덮고 핵무장한 통일 한반도라는 일본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사태가 나타날 우려마저 있다면서 그 악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이쪽에 묶어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것이 절대적 조건이며 일본도 감정을 배제한 전략적 대응과 한미동맹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망상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일본 군인의 시선을 정확히 보여주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과 한국을 묶어서 적국으로 삼아야 국방비 증액이나 헌법 개정에 유리할 테니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필자는 구체적으로 이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 내부의 혼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필자는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국 여론의 관심이 반일에서 국내 정치적 갈등으로 초점이 이동하도록 해야 하며 한일 문제를 한국의 국내 정치 문제로 변환시켜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내 분위기를 잘 활용하여 자중질환으로 한국이 스스로 무너지길 바란다는 것인데요. 이런 험난한 외교, 안보, 국제정세를 모두 덮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이슈가 무엇인지는 다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해결이 되어야 일본으로부터 이런 도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필자는 주한미군 철수의 현실화 가능성과 북핵 문제를 묶어 한미일의 결속과 유지는 필수라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보안 구조가 크게 바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기회를 틈타 동해상에 공동 순찰 비행을 실시하였고 심지어 독도 상공에 영공 침범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처하고 중러 군사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자체의 방위력 강화와 한미일의 결속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넘어가 한국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기고문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필자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는 기필코 막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저 영원히 일본의 행복을 위하여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 기사가 예사롭지 않은 것은 일본의 유력 언론사가 강경한 전 사령관 출신 인사의 기고문을 냈기 때문인데요. 즉 한국에서의 미군 철수와 북핵을 기반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이미지를 심어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공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에 항상 일본 언론과 여론의 추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